이 전국에 손보래했던 모든 고객님들이 다 원톤 돌리거나 다른 스타일로 바꿀 거 아니야. 그때 리스크는 우리 미용사가 끌어안고 있다 이 뜻인 거죠. 그래도 하고 싶은가요? 안녕하세요. 진짜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지금 찍는 영상은 톰브레의 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렇게 가닥가닥 톰브레를 잘 하고 다니다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검정머리가 많이 자라나서 이 라인이 어느 순간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이 라인을 없애고자 다운을 한다든지 뭐 다른 염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머리와 그 뒤에 머리가 색이 다르게 나와요. 베이스 자체가 다르니까. 그래서 원톤 염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얘를 원톤 베이스로 일정하게 맞춰야 합니다. 저를 오늘 서포트해 주실 우리 시원쌤. 네. 자, 이 고객님 왔어요. 지금 라인이 보이죠? 네. 이 상태에서 라인을 없애주세요라고 오더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이 손볼에 했던 흔적 있죠? 탈색 흔적? 네. 얘네들을 하나하나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요런데 라인들 보면은 아직도 여기 탈색머리 흔적이 남아있거든요? 얘네까지 다 가져와야 돼요. 근데 가져오다 보면은 검정색 머리까지 따라오게 되거든요? 근데 요 미세한 검정머리를 지금 하나하나 다 따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?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검정머리 또는 이 탈색머리가 추가 탈색되는 거는 그냥 감내를 해야 돼요. 다시 라인을 하나하나 찾아줘야 합니다. 탈색했던 라인만 최대한 이렇게 또 따고 따고 어두운 머리만. 근데 여기도 지금 탈색머리 보이죠? 네. 보여도 어쩔 수 없어.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춘다는 게 지금 이 섹션 내에서 내가 지금 시간 잡아먹는 게 상당하죠. 게다가 숱이 그나마 없는 가발인데도 이 정도면은 실제 사람 머리는 더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시술이야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자꾸 갈라도 어딘가는 탈색머리 또는 검정머리가 남아요. 맞아요. 이로 인해 얼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. 그래서 고객님이 오케이 좋아요 라고 했었을 때 아래에다가 이렇게 집게를 잡아주고 이 라인들에 탈색제가 묻으면 안 되잖아. 여기에 다시 호일을 하나 대주고 린스를 여기다가 발라줍니다. 바르고 보니까 검정머리가 상당히 따라왔어요.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따는 법 없을까요?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.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. 다 골라내는 데만 한 6시간 투자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? 아. 한 가닥?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. 그럼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시술 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겠죠. 네. 그 돈 주고 누가 하냐 이거지. 지금 탈색 기존에 들어갔던 구간을 다시 린스로 이렇게 호일 작업을 해놨어요. 이제 슬슬 답이 보이죠. 밑에머리 탈색 발라요? 맞아요. 그냥 편하게 노출로 발라버리는 거야. 그래야지 내가 탈색물이 들어갔던 것만큼 이 리프트업이 됐을 때 그때 맞춰서 세척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 섹션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손브레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하이라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위나 아래에 이렇게 섀도우가 있어요. 탈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머리들, 얘네들을 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섹션을 타고 이렇게 최대한 뿌리 쪽 잔머리로 이렇게 걸러내 주면서 요번엔 좀 잘했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다시 호일 작업 하나,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줍니다. 자, 나름 잘 땄다고 했는데도 막상 바르니까 검정머리가 이렇게 보여요. 자, 이번에 확대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색제라고 하더라도 요 검정머리와 기존의 탈색머리가 이제 리프트업이 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색 얼룩이 무조건 동반이 되는 거죠. 탈색 얼룩은 곧 염색 얼룩으로 이어진다. 또 다음 섹션을 또 찾아줘야 돼요. 참고로 지금은 사이드 한쪽만 하고 있는 겁니다. 눈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빠져요 이거. 사실 방법은 간단해. 손브레를 안 하면 돼. 리버스 손브레 같은 경우는 다시 탈색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서 적합한 거고 손브레는 뭔가 가닥가닥 들어가고 전체 다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부담 없이 시술을 하시는데 원톤으로 돌리고자 할 때는 완전히 난이도가 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안 해요. 절대. 손브레 라인들을 다시 잡아놨어요. 탈색약을 발라준다면 어떨까요? 그럼 비교적 원톤이 잘 되겠죠. 네. 하지만 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얘도 이어백 이렇게 잡아놓고 고객님이 다 따내는 거는 비용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냥 얼룩 감안하고 탈색할게요 라고 해서 탈색제를 발랐을 때 얘는 더 밝아지고 네. 얘는 어때요? 한 번 들어가니까 덜 밝아지겠죠. 네. 게다가 손브레 했던 머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? 섀도우 머리에다가 어두운 염색약을 발라놔. 아. 근데 레벨대가 몇 레벨일까? 6보다 훨씬 아래. 6보다 보통 아래. 이게 그러니까 명도 대비를 얼마만큼 주냐가 뭐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 탈색 머리랑
이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거의 못해도 6레벨은 바른단 말이에요. 당연히 탈색할 때 싹싹 안 빠지겠지. 거기다가 이 뿌리 경계 지우겠다고 이 루츠 섀도우라는 이 기법을 또 썼어. 근데 루츠 섀도우는 얘가 6레벨이나 5레벨을 쓰면은 뿌리는 3이나 4를 쓴단 말이야. 근데 3레벨, 4레벨 했던 머리를 다시 탈색하면 잘 빠질까요? 아니요. 안 빠지죠.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얼룩이 동반되는 머리다입니다. 자, 여러분. 그래도 하고 싶은가요? 톰블의 머리를 무조건 이제 하지 말아달라가 아니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얼룩이 질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한 채로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판단하고 이 톰블의 시술을 하셔야 돼요.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2부에서 만나요. 구독, 알람 설정.